우유 핸드메이드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손소독 스프레이 만들기 영상을 찍고 나서 오늘은 손소독 젤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. 손소독 스프레이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다 보면 손이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조금은 더 보습에 좋은 손소독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젤 타입의 손소독제를 만들려고 해요. 우선 재료는 에탄올과 그다음에 알로에 겔이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. 만들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고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.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외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외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들은 에탄올이 그 겉에 있는 단백질 성분을 파괴해서 살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. 이 에탄올을 사용하실 때 에탄올 100%보다 70에서 80% 사이로 희석을 했을 때 소독 효과가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의 레시피나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보면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그 에탄올, 소독용 에탄올을 정제수나 글리세린을 넣고 많이 희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소독용 에탄올에 에탄올 분량이 83ml 정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. 이거는 부피로 계산했을 때 83ml 정도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이거를 무게질량으로 바꿔보면 그 소독용 에탄올 자체가 이미 70에서 75% 정도로 희석이 돼서 나온 소독용 에탄올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소독용 에탄올은 희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은 굳이 희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해야 더 소독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 소독용 에탄올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 심하고 이렇게 손이 건조해져서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독용 에탄올 9에 한 1의 비율 정도로 글리세린을 섞어주시면은 글리세린이 보습제이기 때문에 조금 건조함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소독용 에탄올로는 희석을 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무수 에탄올이라는 건데 이 무수 에탄올은 물이 들어있지 않아서 무수 에탄올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거의 순도가 99.5% 정도 나오는 에탄올이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소독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70에서 75% 정도로 맞춰주는 게 소독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. 오늘은 무수 에탄올을 이용을 해서 소독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. 저는 사실 이 알로에 겔도 시중 제품은 잘 사서 쓰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저희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익숙한 비주얼로 보여드리려고 가까운 마트에 가서 얼른 이 젤을 사왔어요. 근데 저는 작은 마트에도 이렇게 화장품 코너가 있잖아요. 마트마다. 그 화장품 코너에 가면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뭐 로드샵에도 많고 이런데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알로에 수딩 젤을 이용해서 이 소독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먼저 저는 화장품 살때이 뒤에 있는 전성분을 많이 확인을 하는 편이거든요. 이게 알로에 겔 99%인데 이 안에 보시면은 에탄올도 들어있고 글리세린도 들어있어요.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알로에 수딩젤을 많이 검색을 해서 전성분들을 많이 봤는데 에탄올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대부분 보습제는 알로에 수딩젤에 대부분 다 들어있었어요. 그래서 보습제를 따로 넣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냥 이 젤과 알로에 젤과 무수 에탄올만 섞어서 소독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비율은 그냥 무게 정확히 안 맞추셔도 되고,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율로 알려드리면, 이 무수 에탄올 6에 수딩젤 4, 또는 무수 에탄올 7에 수딩젤 3의 비율로 만들어 줄 거예요.
그런데 이 무수 에탄올이 7이고 이 수딩 젤이 3인 경우에는 좀 약간 더 묽어지고요. 6대 4로 만들어도 시중의 소독 젤보다는 약간은 묽은 제형이 되거든요. 그렇지만 우리는 손의 그 건조함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로 6대 4나 7대 3의 비율로 만들어 쓰시면 되고요. 완성된 제형은 이렇게 한 에센스 정도라고 해야 되나? 그 정도의 수딩 젤로 완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쉽게 그냥 섞어만 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우선 알로에 겔을 계량해 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무수 에탄올을 계량하겠습니다. 이두 가지만 섞어주어도 소독 젤은 완성이 되는데요. 만약에 한 가지를 더 넣어준다고 하면은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에요.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세계 2차 대전에서 구급약이나 상비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소독이나 항균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. 그 소독 효과는 알코올의 한 20배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래서 혹시라도 티트리 에센셜 오일이 있으신 분이나 이런 재료들을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 티트리 에센셜 오일도 하나쯤 구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여기에 한 10방울 정도 더 첨가해 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나서 이 재료들을 잘 섞어 주세요. 젤이 아래쪽에 이렇게 가라앉고 에탄올은 위에 뜨기 때문에 이 작은 블렌더 이용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. 그리고 핸드블렌더나 이렇게 세게 전기 꽂아서 쓰는 블렌더 이용하시다 보면 이젤 형태가 풀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걱으로 미니 주걱이나 미니 거품기 이용해서 젤과 에탄올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알로에 겔이 다 풀어질 때까지 저어 주었고요.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엄청 되직한 우리가 이런 수딩젤 상상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점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에센스 정도의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정도 되는 그 점도예요. 그래서 이 소독해둔 공병에 담아보도록 할게요.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점도를 높이려면 수딩젤의 비율을 높이면 점도는 올라가겠지만 그 소독 효과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6대 4나 7대 3 정도로 희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한번 바르는 걸 보여드릴게요. 앰플 정도의 타입이고요.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손도 건조하지 않고 좀 보습이 되는 손 소독제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손 소독제 만들기 해봤고요. 그래서 수시로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오래도록 사용해야 될 품목이 된것 같아요. 이제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필수품처럼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온것 같아서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손이 건조해지다 보면 또 트러블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손 소독제 만들기 완성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